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주셨던 여름 패션 아이템 하울 영상을 촬영해볼 거예요. 제가 비교적 천천히 가져온 만큼 진짜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조언과 그런 한 줄평을 야무지게 남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자라에서 신발부터 가방부터 옷까지 진짜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는데 작년이었나요? 있지 유나님 가방으로 정말 대란이 났었던 자라의 그 체인백에 미니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매하고 이 가방을 진짜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방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 가죽 컬러 자체가 굉장히 예쁜 크림 컬러? 약간 살짝 톤다운된 크림 컬러로 빠져서 이게 밝은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어두운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코디가 좀 착 붙는 느낌으로 착용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숄더로 연출했을 때도 이 부분이 가죽 처리가 돼 있어서 어깨가 아프다거나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방의 수납 공간 자체가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빠졌어요. 가장 중앙 부분은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유나님 가방도 수납력이 정말 좋다라는 게 큰 장점이었잖아요. 이 미니 버전 역시 크기 대비 수납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변함없는 장점이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훨씬 컸는데 굳이 좀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미니백은 숄더로도 착용을 하지만 크로스로도 연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체인 길이상 숄더로만 연출이 가능한 점? 그래서 크로스백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이 가죽 부분은 가볍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 부분, 체인 부분 때문에 이 가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무게감은 있다 정도는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죽의 컬러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민하게 들지 않아도 되는 그냥 편하게 막 써도 되는 가방이라서 데일리백으로 정말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매장에서 착용해보고 바로 구매한 요 신발인데요. 여름에 신고 다니면 딱 좋은 요런 뮬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블랙 컬러라서 잘 디테일이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 있고 이 신발의 질감 자체가 뻣뻣한 가죽 느낌이 아니고요. 마치 옷감에서 약간 이렇게 폴리로 된 되게 미끌미끌한 매끈매끈한 그런 소재의 뮬이에요. 그래서 이 발에 넣었을 때 되게 부드럽게 감싸준다라는 느낌으로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보통 신발을 240 사이즈를 구매하는데 이 제품은 38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딱 보셨을 때 쉐입 자체가 발볼 부분이 꽤나 이렇게 여유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처럼 발볼 있으신 분들이 착용하셔도 앞부분이 답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이 편하다라고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뒷부분에 이 힐 부분이 되게 얄쌍하게 빠졌습니다. 스틸레토 힐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중을 실었을 때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좀 신경을 써서 걸어야 하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굽 높이가 8cm 정도라서 딱 어느 정도 키를 보완해주면서 예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라서 생각보다 다양한 코디에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자켓을 가져왔는데요. 무슨 여름 패션아울의 자켓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얇고 좀 시원한 소재의 새틴 봄버 자켓이라서 약간 이렇게 해 떨어지고 살짝 쌀쌀할 때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 가서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두께감인 거죠. 제가 구매하고 나서 한동안 만족스럽게 입고 다녀서 뭔가 구매하실 수 있는 시즌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자라 세일에 이 제품이 할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예쁜데 제가 이 제품을 X 스몰 사이즈랑 스몰 사이즈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착용을 했을 때 크롭기 상으로 좀 짧게 떨어져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어깨 부분에 내장 패드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직각 어깨처럼 어깨 라인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냥 오픈해서 입으면 루즈한 느낌으로 예쁘고 한 이 위에 한두 개만 착용을 하면은 또 이 자켓 그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져서 뭔가 제가 원하던 느낌은 스몰 사이즈의 느낌이다 해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켓의 재고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방문해보시고 직접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봄버 자켓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캐주얼한 룩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캡틴 소재라서 입었을 때 되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이 소재에서 주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이 있거든요. 특히 입을 때 저는 그냥 윗단추 하나만 착용해서 아래는 다 오픈하고 착용을 해줘요. 이렇게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의에 뭐 진을 입어도 예쁘고 검정 스키니나 슬랙스나 다 잘 어울려서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상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착용을 했던 제품인데 그때 이 상의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바로 마리떼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일반 티셔츠가 아니고 집업이고요. 위아래 이렇게 투웨이로 여닫을 수 있어서 좀 코디를 할 때 다양한 포인트로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은 하늘색 컬러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부산 브이로그에서 입었었는데 그 옷을 입었을 때 유난히 그 옷을 입으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날씬한 네이비 컬러는 사실 하늘색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치트키 컬러기 때문에 이 컬러를 제가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9cm에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있지 유나님이 이 네이비 컬러 착용하신 컷을 봤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입었을 때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 어깨 부분이랑 팔 쪽, 허리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한 줄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입었을 때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살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위랑 아래를 살짝 오픈해서 입으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에서 구매한 볼레로입니다. 일단 이 볼레로가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었는데 소재를 보시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 착용해도 막 덥다라는 느낌이 딱히 없는 약간 에어컨 바람 쌀쌀할 때는 살짝 걸치기 좋은 정도의 두께감이거든요. 닿았을 때도 좀 시원한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보통 착용을 할 때 이렇게 블랙 컬러의 끈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이 볼레로를 착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입으면은 되게 깔끔하면서도 이 그레이 컬러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로고 부분이 자수 처리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나름 마음에 들었던 머리를 묶으면 또 여기 백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도 평소에 볼레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그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서 이쪽 군살을 잘 안 잡아주는 디자인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약간 토실토실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딱 예쁘게 가려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제가 영상에서 착용을 했던 적이 있는 상의인데 이 제품은 에트몽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착용을 했을 때 여기 어깨부터 팔 부분은 살짝 이렇게 시스루한 얇은 니트 소재고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엄청 부들부들한 면 재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보자마자 바로 구매해야지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이 컬러 조합이 뭔가 흔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 컬러인데 여기 부분은 또 살짝 먹색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흔하지 않은 조합이다라고 느꼈고 이 앞부분의 셔링 디테일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앞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길이감이 좀 짧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배가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고민을 하셔야 하는 그런 옷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뭔가 외출해서 술을 한잔 할 것 같다거나 뭔가 약간 양을 많이 먹을 것 같다 하는 날에는 손이 안 가는 좀 꾸밀 목적으로 나갈 때만 손이 가는 그런 탑입니다. 근데 진짜 예뻐요, 이거.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오랜만에 헤이그에서 구매를 한 제품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색감이 정말 미치게 예쁜 이런 니트 베스트를 샀어요. 이거 거꾸로다. 진짜 이게 너무 예뻐. 진짜 이 컬러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터키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털실 색상을 보시면 파랑색하고 연두색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약간 여름에는 살짝 포인트 컬러도 땡기고 그 중에서도 좀 시원한 컬러들이 땡기는 계절이잖아요.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는 그냥 하얀색 반팔을 안에 이너로 입고 착용하는 게 좋고 그냥 되게 미니멀하고 조금 더 꾸민 듯한 느낌으로 입고 싶을 때는 단품으로 착용을 했었는데 또 이게 착용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토실토실해 보일 수 있는 군살을 예쁘게 감춰줘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저에게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부담스럽게 크롭 기장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딱 허리에 그냥 짧게 툭 떨어지는 정도의 기장감이라서 늘씬한 느낌으로 착용하기 예쁜 그런 상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는 소재 질이 좋아가지고 네, 가격대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질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런 나일론 소재의 이런 백팩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코디컷을 봤는데 이 핑크 컬러가 진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좀 스포티한 룩을 입을 때나 뭐 등산 갈 때 가볍게 운동 나갈 때 요거를 그냥 가볍게 딱 둘러매주고 나가면은 제가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죠. 너무 더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구매를 했는데 나름 여기 앞부분에 자수 디테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지퍼까지 있는 깨알 디테일이 있어서 이 가방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 같은 느낌은 안 들지만 나름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는 목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안쪽 부분은 그냥 우리 신발 주머니처럼 아무런 디테일이 없고 진짜 이거 신발 주머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신발 넣고 다녀야겠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소개해드린 김에 또 하나의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코스 팝업이 열리면서 진짜 그 온갖 컬러의 구름빵 사진들로 제 피드가 꽉 채워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팝업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아, 이 컬러는 진짜 하나 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오버사이즈의 이 땅콩 컬러. 이 땅콩빵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림에서 리셀을 했습니다. 웃돈을 좀 더 주고 저는 좀 키가 작기도 하고 나는 오버사이즈는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키 작으신 분들의 착용 컷을 찾아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뭔가 여행 가방 느낌이나 오늘 진짜 짐이 너무 많다 싶을 때는 뭔가 이렇게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한 땅콩 빵입니다. 이게 오버사이즈는 기존 구름빵이랑 다르게 여기 옆부분도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조그만 어떤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깨알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컬러감이 진짜 반했어요. 약간 더러워져도 티 안 날 것 같고 진짜 편하게 막 쓸 수 있을 것 같고 제 키가 160이라서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숄더로 착용을 했을 때도 너무 막 부담스럽게 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생각보다는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감이었고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다니면은 딱 적당하지 않나 나쁘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구매할 때 정가 대비 3만 원인가 더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를 하자마자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배 아팠던.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스투시에서 구매한 이런 얇은 맨투맨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질이 일단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스투시 반팔 정말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스투시 반팔이 사실 질이 좋다라는 평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거의 한 철 입으면은 막 물 빠짐도 약간 심하고 그런 빈티지한 느낌까지도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질이 좋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가격 대비. 근데 맨투맨은 진짜 오픈 마켓에서 막 9,900원 주고 산 그 정도의 퀄리티로 오더라고요. 백 로고 부분에 이런 포인트나 이런 가슴 부분에 굉장히 기본 로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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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마실 나갈 때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정도로 착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름에 뜬금없이 반팔이 아니고 왜 긴팔을 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름에도 긴팔 입는 걸 좋아해요. 진짜 더운 날엔 당연히 뭐 나시도 입고 반팔도 입긴 하는데 맨살이 이렇게 닿는 그런 끈적이는 느낌보다 살짝 얇게 뭐가 덮여있는 게 좀 더 시원하다라고 느낄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좀 밖에서 나름 입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는데 가격 대비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브이로그에서 살짝 언박싱을 했었던 아디다스 버뮤다 핑크 스니커즈입니다. 이 스니커즈가 진짜 색감 천재거든요. 이게 되게 톤다운돼서 살짝 칙칙한 느낌이 들지도 않고 채도가 부담스럽게 높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예쁜 핑크 운동화예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크림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풀미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약간 이런 포인트 슈즈로는 딱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고, 제가 이 운동화를 구매하고 나서 지금 몇 번 신고 나갔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게 스웨이드 소재라서 때가 좀 잘 타요. 벌써 이 부분이 조금 꼬질꼬질해졌거든요. 그래서 때 탄다라는 건 살짝 마음이 아프지만 모시고 신을 만한 그런 신발도 아니고 편하게 신기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이즈를 가젤을 구매할 때도 그렇고 똑같이 240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발볼이 있고 발볼이 높은 편인데도 240 사이즈 기준으로 굉장히 여유 있게 잘 맞았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물론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있는 운동화는 모든 코디에 다 이렇게 웨어러블하게 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옷이랑도 유난히 코디하기가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동화를 신고 뽕을 뽑아야지, 진짜 막 엄청 많이 신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그냥 포인트템 하나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스니커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렇게 딱 보시면 굽이 좀 높은 슬리퍼 형태의 신발인데요, 크록스 제품이고 스카이라인 슬라이드라는 모델이에요. 일단 크록스에서 출시된 제품답게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편하고 이게 앞굽부터 전체적으로 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신었을 때 그렇게 높다라는 느낌 없이 발이 너무 편하거든요. 나름 굽이 5cm 정도 되는 신발인데도, 그래서 여름에 그냥 마실 나가는 용으로 신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 신발 자체가 그렇게 튀는 컬러가 아니라서 나름 코디하기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이 윗부분이 가죽이 아니고 실리콘이에요. 이 윗부분까지도.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랫부분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 진짜 그냥 막 신기 좋은 그런 슬리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언을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이즈예요. 이게 보시기에도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편하게 신기에는 240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대신 발볼이 있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사이즈 다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크거든요, 저한테도. 이 제품도 여름에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신을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스라운지에서 구매한 여름 잠옷입니다.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무조건 시원해 보이는 컬러들로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조스라운지 잠옷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잠옷 입으면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진짜 시원하고 사이즈도 여유 있고, 이게 반팔 반바지 세트잖아요. 이렇게 반바지도 사이즈가 이렇게 여유 있게 나왔어요. 주머니도 다 있고. 그래서 진짜 반바지는 그냥 위에 하얀 색깔 반팔 같은 거 입고 이거 착용하고도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앞에 나가요. 그런 느낌으로 착용할 수도 있어서 이 조스라운지 잠옷도 요즘 굉장히 잘 입고 다닌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름맞이 구매해본 패션 아이템들을 모아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